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로마서 5장에서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 조건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암이라는 환난을 당하고 계세요. 질병이라는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 환란 중에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란 중에 즐거워야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 중에 노래해야 돼요. 환란 중에 웃어야 돼. 그러면, 참, 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환란이죠. 당연히 환란이죠. 환란이 오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 고통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즐거워 하는 것도 뭔가 맛이 간것 같고 그렇죠. 또 즐거워하는 것 비정상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의 세계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기저기서 설명을 조금씩 드렸어요. 강의 도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을 당해야만 그다음에 이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내가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그 인내는 인내하면서 내가 단련이 된다. 그거를 이제 성경 번역은 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련이 되면서, 단련이 되면서 내가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결국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을 받게 되고, 단련을 받으면서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자, 왜 그런가?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아주 큰 환난을 만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난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그 환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침례 요한 얘기를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 침례 요한이 잠깐 동안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오실 예수를, 구원자를 전하는 입장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 예.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됐어. 그래서 실족할 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도 큰 환란을 거쳤어요. 아주 심각한 환란을. 그런 환란을 지나가도, 지나면 저렇게 싱글벙글해. 우리 목사님을 턱 만나면 저는 마음속에 별명을 싱글벙글이라고 지었어요. 예. 전혀, 뭐, 정말,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그 환란을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그 참, 어떻게 얘기하면 비참한 과정을 그렇게 힘들게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셨다면, 지금 아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처럼, 사탄이, 악령이 아주 어려운 환란을 줘요.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가 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스데반도 환란을 당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맞아 죽었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그냥 고생하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환란을 만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처럼 우리 형님 가인을 꼭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천국 아니냐. 그건 당연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죽는 게 더 낫다. 죽으면 금방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에요. 어디를 가도 얻어맞고 유대인들이 미워하거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거든요. 옛날부터 사단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환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뭐 최근의 환란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환란. 히틀러 유대인 학살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 죽임을 앞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재판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어온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 그래서 그 수용소, 예를 들어서 방위만 하면, 그게 이제 뭐, 한 100명, 120명,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고발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유죄다. 그래서 그 선고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환난이 와봐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든,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웃기지 마. 당신 없어. 이래버린단 말이야.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포기할 수, 그 유대인, 그 히틀러 수용소에서 한 이유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네. 아시겠죠? 왜? 지금 죽여봐. 나는 가는 거야. 나는 천국이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나라를, 내가 천국에 바로 가는 거, 죽어서 바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힘들지만 나는 끝까지 이 환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부실 때까지 살 것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뀝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생각은, 아니, 환난을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건 상당히 조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야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조건적인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의 그 세속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핵심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그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 하늘 천국 정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뭐? 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율법과 은혜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율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은 이 분열된 율법과 은혜로 분열된 또는 율법과 사랑으로 분열된 이 우주 천국 정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온 우주를 통일시켜서 다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런 천국 정부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던 그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악령들은 어디로 쫓겨났다? 이 지구로. 그래서 지구는 흑암과 혼돈과 그렇죠? 그 공허에 가득한 공허가 가득한 곳이었다.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했다. 왜냐? 이제 이렇게 우주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뭐를 목표로 해서 하시는 일이게? 통일을 위하여.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참 에베소서가 정말 이 심오한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창세 전에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사랑 안에서 흠 있는 인간을 흠 없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된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땅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기게 될 것을 알았고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흠이 없게 하겠다? 사랑으로.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의 극치예요. 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이 와 있는 이 어둠의 지구에, 빛이 없는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겠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지구에 창조하는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 암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야. 유전자가
악령들에 의하여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인간은 변질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성경절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보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보면 아니,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창조하실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긴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야. 아셨고, 그래서 그렇게 된 인간을, 흠이 생겨버린 인간을 다시 흠없게,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만드실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럼요, 뭐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제가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하늘 정부의 통일을 목표로. 그럼 하늘 정부의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말은 결국 조건적 사랑,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아니다를 증명해야 돼. 그것은 아니고,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진리구나. 이거를 보여주면 통일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통일의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다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생긴 것 다시 회복된다. 자, 여러분, 뉴 스타트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유전자에 흠이 생겨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뉴 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니까 그 흠이 회복이 됐어. 바로 이거예요. 자,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간을, 그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의 후예들이, 후손들이 병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죽었잖아.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죽어서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점점 늙어가서 흙으로 돌아가. 이런 현상을, 이거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 법칙을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그래요. 열역학 제2 법칙은 모든 질서 잡힌 물체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무질서해지고 나중에는 다 흩어져서 그 물체는 없어지고 만다. 그것이 이 지구상의 물리학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천국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물리학 법칙은, 그래서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법칙 맞지,
이랬는데 성경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법칙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다? 여기, 여기. 아시겠죠? 여기만 적용되는 법.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야. 사단에게 속으면. 그리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그것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새까만 잉크를 한 방울 새까매요. 탁 컵에 똑 떨어뜨리면 그게 처음에 탁 물에 떨어졌을 때는 동그래.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자, 무질서 상태로 해서 잉크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엔트로피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엔트로피가 법칙적이 맞아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법칙이라면 뭐는 틀린 거예요? 뭐는 없는 거예요? 영원이란 건 없죠. 영원히 유지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당연해. 왜요? 죄가 있으니까. 죄는 사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래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었어. 즉, 조건적 사랑이 없던 시대, 그때는 죄가 없던 시대에는 엔트로피란 건 없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엔트로피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역시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와, 이게 성경은 벌써 옛날부터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물리학자들이 우리 지구상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흘러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있어. 아침, 정오, 해가지고 밤이 오고, 근데 물리학자들이 뭐를 깨닫고 있느냐면 시간이란 것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간은 이거는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시간이지 실제로 우주에서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지를 않다.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왜 있는 것과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이 있으니까 시간도 흐른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 엔트로피가 없는 곳에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제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시간은 흐르는가 뭐 이런 많습니다. 강의들이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분열된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 그래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제 이거를 온 우주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암도 좀 걸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큰 공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왜? 그런 환란이 없으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 참 이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라가는 악령, 악의 천사들을 처단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그 대신에 여기로 보냈어. 여기를 보내가지고,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단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여기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인간을 한번 조건적으로 한번 통치를 해봐. 조건적 통치는 율법적 통치입니다. 그렇죠? 법을 딱 만들고 법을 안 지키면 벌 주고, 그게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너희들 천사들이라는 것들은 몸이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것을, 물리적인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유전자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건적 사랑, 죄가 탁 들어오면 그게 한계가 생기 시작. 한계가 생기 시작. 그래서 옛날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어떻게 해요? 뭐 900년, 900년. 나중에는 뭐예요? 700년, 500년. 죄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됐으면 사단하고 악령 천사들 뭐예요? 확 죽여버릴 거. 왜 하나님이 안 죽여요? 하나님이 사단과 악령을 즉각적으로 처단해버리면, 이 온 우주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란 게 나타나 버려요? 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버리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하나님마저 조건적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의 생명은 없어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단과 악령들의 마음도 한번 돌이켜 보려고, 그래서 통일시켜 보려고 고통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계획이 뭐예요? 이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지구상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통치해봐. 조건적으로. 법적으로 통치해봐.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우리 목사님은 뭐 때문에 간이 그렇게 나빠졌죠?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허무해, 허무해. 저도 술 많이 마셨어요. 왜? 허무해. 즐거운 게 없어, 즐거운 게. 사사건건 다 짜증나.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도 하나, 그런 질문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만사가 고통이고, 만사가. 왜 이렇습니까? 박사님. 그분은 제 강의를, 뉴 스타트 강의를 옛날부터 좋아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딱 보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알겠어, 저는. 왜? 무조건적 사랑 강의를 좋아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계획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다가 다 유전자의 흠이 생기고, 예. 다, 아름다운 모습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유전자가 복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온 우주의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지 않는 천사들도 다 봐야 돼. 와. 지금 루스벨이 이런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그 죄를 주장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 네, 보지 못해서. 왜? 왜 보지 못해서요? 뻔하잖아요. 이 우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환란이란 거 있어 없어? 환란이란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가 저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래 이런 거야, 본래. 그러나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고,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환란이 생기고, 사단이 환란을 만들어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이것이 옳은 거다라는 것을 우주의, 온 우주의 증거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만들었는데 우리는 본질 자체가 뭐예요? 흙사람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흙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에는 흙사람은 못 가요. 아시겠죠?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어떤 존재들만 있어? 영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부활하면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 이 고기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고 하면 우리는 흙사람이 돼서 흙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져서 죄를 짓고 해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면 그냥 흙으로 어떻게 돌아가 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거는 공평해요, 안 해요? 왜 본래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사단이 별로 혼란을 안 줍니다. 네. 아, 잘 살게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들의 성격들 자체가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 대부분이 참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파킨슨도 마찬가지. 완벽.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벽의 박스 속에 가둔다고. 그렇죠? 어. 이제 딱 박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딱딱하던 완벽이 말랑말랑해졌다며. 그게 암 환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너무 싫어하고. 근데 이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일 맡겨도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얼렁뚱땅 해치워버리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같이 모범생들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속상해. 자, 회사에 나간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책임감이 투철하고. 근데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 직원들도 완벽하게 해줘야 돼. 만약 내 주위의 직원이 완벽하지 못하면 허지부지한 거 내가 다시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 내 일도 완벽해져. 그러니 스트레스 막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이 없는 그냥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잘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돈도 잘 벌고 뭐.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려면 뉴 스타트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겠죠? 뉴 스타트 하죠. 네. 내가 뭐 좀 정직하게 완벽하게 책임감 있게 하려면 그러면서 뉴 스타트 안 하면 그건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죽음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에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온 우주가, 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요, 이론적으로는 조건적 사랑이 맞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는 놈들 벌 주고 혼내주고 해야지. 그 이론에 빠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억울하게 이 악령들이 와글와글거리는 이곳에 창조가 됐으니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영적 환경에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집 애들은 돈이 귀한 줄 하나도 몰라. 그렇죠? 돈인지 종인지 뭐 몰라. 어떻게 돼봐야 돈이 귀한 줄 알아요. 그만 봐야 돼. 그래야 이 돈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아들을 잘 키우려면, 여러분, 고생도 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공 가두에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계획이야.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우리의 환란은 이미 뭐예요? 예정되어 있어. 그 환란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예정하사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예정하사보다 더 강력한 말입니다.
뭐냐면 predestinated. 여러분, destiny, destiny는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란 말입니다. 운명, 운명인데 어떻게 pre 이렇게 되면 미리 운명 지어 주셨다. predestiny 우리를 미리 운명 지어 주셨다. 어떻게 운명 지어 주셨다?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Adoption, 양자로, 자녀로 삼을 것을 운명 지으셨다. 와!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그저서 우리를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얘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잘 아셔. 얘들은 지금 환난을 당할 거야,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지구상에 창조할 인간들은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뭐요? 내가 다 내 자녀로 삼아야지. 왜 그래요? 얘들은 환난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해본 일이 없어. 환난을 당해본 자녀들이 귀해요. 환난 아직도 한 번도 안 당해본 자녀들이 귀해요. 환난 당해본.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이렇게 운명 지어져 있고, 아시겠죠? 환난을 당하기로 운명 지어져 있고, 아무리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운명 지어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기서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틀림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흠이 생겨버리고 거룩하게 창조해놔도 거룩하지 않게 된 그것을 이미 다시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거룩,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거룩하게 하고 다시 흠을 없애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은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나심을, 위대하심을 온 우주가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 무조건적 사랑만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조건적 사랑을 사단이 지구에서 조건적 사랑을 통치한 결과는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지구도 더러워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이것이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란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제사함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얘기야. 아세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자르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뭐예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예. 좋았어. 조셉,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입니다. 영원. 땅에 있는 것,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드디어 분열되어 있던 하늘과 땅이 분열되어 있던 것이 다시 하나로 뭐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온 우주에 지금 죄를 모르는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어. 그 중에 제일 귀한 인간이 누구야? 우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다음에 천국에 상속자가 맏아들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공동상속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사단이 볼 때 요거는 얘는 그냥 가만 방치하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 교회도 나가고 뭐 이랬었거든. 그러면 이제 암을 덜컥 병이 덜컥 걸리게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랬으면서 하나님을 팽개치고 떠나도록 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것들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그 사단의 음모를 어떻게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환난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를 즐거워해야 인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내를 하다 보니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이것도 알게 돼. 오늘 얘기한 것도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굳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대하여 한치의 의문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을 겪을 때 즐거워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인내를 할 수 있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와,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까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확고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환난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가 박수 치면 그거는 이긴 거예요. 벌써. 아시겠죠? 이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암 환자로서의 처지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을 위한 그 위대하신, 꼭 필요한 온 우주를, 온 피조물을 위하여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나 필요한 이 놀라운 과업에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참되게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이 진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정말 어떤 역경이, 어떤 환난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정말 우리는 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단이 보고, 아, 이 자식은 가망 없구나.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못 말리겠구나.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이 즐거워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또 환난 중에 또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정말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